바쁜 서연이. 자,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묻는 말이죠. 묻는 말인데, 묻는 말 만들기 전에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의 가방은 무겁다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너의 가방은 무겁니? 만들 거란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누가 어떻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너의 가방은 무겁다. 그렇지. You are. 요어 백. 내가 뭐 없다. You're back. 오케이. 무거운이 뭐죠? 무거운. 헤비죠. 헤비.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You're back. 그 다음 뭐라고? You're back. heavy.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여기다 is를 넣어줘야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Your bag 안만 길어봤자 is죠. It is heavy. 그것은 무겁다. It is heavy. 네 가방 무겁다. 'Your bag is heavy.' 그럼 묻는 말. 너의 가방은 무겁니?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Okay. Is it heavy? 그것은 무겁니? Is it heavy? 너의 가방 무겁니? Is your bag heavy? Okay. 대답하는 사람이 your bag을 안만 길어봤자 써서 대답하죠. 헤비의 반대말 가벼운이 뭐였더라? Light죠,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bag 대신 왔겠죠. 네 가방 무겁니? 아니, 나의 가방은 My bag is not heavy. My bag is light. Okay, 그다음 계속해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디 엘라펀트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데이 이즈 라이트인가요? 그렇죠. 누가 어떻다를 만들었죠.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The elephants are light.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오케이.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죠. The elephants를 안 씁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써요. 너무 길어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대의가 돼서 대답하겠죠. 그렇죠.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계속해서 문장을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표현 가능한 것들 가지고 묻고 답하고 아니다라고도 얘기해보고
하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 동굴은 어둡다. 오케이브. 그렇죠. 그 동굴은 어둡습니다. 오케이. 누가 어떻다 만들었죠? 어떤을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어떻다. The cave is dark. 묻는 말. 그 동굴은 어두운가요?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오케이. The cave.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it을 쓰죠. 대답할 때. 그렇지. Yes, it is dark. Yes,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cave. 그래서 물을 때는 is the cave dark? 했더니 대답할 때는 it is dark. Is it? It is.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은 슬프다. 무기즈 뭐라고? 그렇죠. 그 책은 슬픕니다. 더보기 sad.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Is the book sad? 더북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대답하는 사람이 is로 바꿔서 대답하겠죠. Is it sad? 그거 슬퍼? Is the book sad?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야 이러고 있죠. 오케이. 스토리 이야기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 시죠. 그럼 이름 시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뭔가 따져봐야 될게 있죠.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셀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이야기 하나라고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Yes, is a sad story.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Yes, it is a sad story. Yes, it is a sad story.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Yes, the book is a sad story. 오케이. 그다.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서연인가 보다. 그렇죠. I'm not happy. I a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Okay, not happy는 sad로 바꿔 쓸수 있죠. I am sad, I'm tired. Okay, 그다음 계속해서 그 바람은 강하다. 그렇죠. 얘가 강하다가 아니고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 누가 다를 만들어 주고 있죠. 그 바람은 강합니다. The wind is strong.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The wind,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은 강하니? Is it strong? 바람은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it strong? Is the wind strong? 그래서 the wind 또안 쓰고 is로 바꿔서 대답하죠. It is strong. 헤비도 모르고 뭐뭐 헤비도 모르고 라이트도 모르고 뭐 스트롱의 반대말도 모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Okay. It is not weak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오케이. Okay. 이거 다 어디서 strong, weak, heavy, light 어떤 단어 세트에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 어, chairs
오케이, 어딘가 틀렸는데요? The chairs is weak. 어딘가 틀렸는데요? 더 chair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day is weak해요. 아까도 똑같은 실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 오케이. 그래서 실수가 두번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죠. 그 의자들은 약하다. The chairs are weak.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Are they weak? 그것도 약한가요? Are they weak? 그 의자들 약한가요? Are the chairs weak? 오케이. 아니요. 그것들은 약하지 않고 강해요.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부터 만듭니다. 그 치타가 달리니라는 말은 치타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고 누가니로 만듭니다. 치타가 달린다는 뭐예요? 치타, 아이고 치타 이상하게 썼네. 치타, 맞아요. 그렇죠. runs죠. 오케이, 치타가 달린다. 그렇죠. 치타 runs. 치타가 달리니? 그렇지. 그러면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완성? 그렇죠.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오케이. 여기에 이 하다시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여기에 달리는 주인공인 a cheetah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도 is을 쓰죠. 그래서 does it run fast? 그것은 빠르게 달리니였으면 does it run fast?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였으니까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it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오케이. 예, 그것은 빠르게 달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딘가 틀렸죠? Yes, it run fast는 어딘가 틀렸죠? 그렇지.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run이 아니고 runs로 바뀌죠.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Yes, it runs fast. It은 뭐 대신 왔어요? 치타 한 마리니까 남자도 아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it이죠. 그래서 does 물을 때는 does a cheetah run fast? 했더니 yes, it runs. 대신 들어가니까 예, it로 바꿨고 does는 run 속에 들어갔고 yes, it runs fast.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친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는 친다. 요것만 하면 돼. 그는 친다만 만들어준대. 누가다를 만들고 누가니로 바꿀 거니까. 그가 친다. 오케이. 어딘가 틀렸죠? 누가는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hit이 아니고 hit 해야죠. 그는 친다. He hit. 그가 치니? 그렇지. Does he hit? Does he hit? Does he hit? 발음이 좀 어렵네. 완성시키기.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does he hit? How does he hit the ball? 뭐라고요?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더볼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볼을 쓰지 않고 it으로 바꿔서 대답하죠. He Okay. 자, he it 그랬습니까? 그럼 절대 안 돼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라 했는데, 요 문장에서. He hit. 누가 다? 그가 친다. He hit it with a bat. 그러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요?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게 들어간 거고요. With a bat은 방망이로란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방망이로. 그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double 대신 왔죠.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여기에 does he hit 해야지 묻는 말이 된 거죠. How does he hit the ball 했더니 다시 묻지 않는 말 he 이 속에 다시 들어가서 he hits it with a bat 방망이로 때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예, 깔끔하게 잘 끝났네요.